최근 에너지 비용 상승과 전력 위기로 에너지 효율화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국내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SK텔레콤이 지난 12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위한 열병합 발전 시스템과 PEM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구축한 발전 시스템은 LNG를 연소하는 가스터빈을 이용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스팀을 공급합니다. 생산 전력은 연간 1,100만 킬로와트 아워로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특히 ICT를 이용한 PEM 솔루션은 모든 공정을 자동화해 무인 운전을 가능하게 해주고 공장 곳곳의 센서로 실시간 전력량을 분석한 뒤 전기 사용률을 최적의 규모로 조절해 줍니다. SK텔레콤은 발전기 관리 효율성 향상은 물론 약 50억 원의 노후 발전기 대체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EMS라는 선도적 IoT 기술을 적용하여 자가 발전의 효율적인 향상과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전 정전 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력을 구축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현대차의 국내 공장을 대상으로 열병합 발전 시스템과 PEM 솔루션을 단계별로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조선TV 조은주입니다.